센터 그러면 가실 때 CPU도 이렇게 장착해서 가신 거예요? 아니요, CPU는 안 갔어요. 그럼 얘 빼고 갔다 오신 거예요? 네, 메인보드만. 메인보드만? 네. 그리고 다시 장착한 거예요? 네네네. 그럼 제가 이거 안 열어봐도 될까요? 지금 잘 장착하셨어요?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봐주시면. 파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사실 안 켜질 수가 없죠. 센터에서는 정상 작동했다고 하니까. 네. 근데 네. 저 메인보드 LED는 또 들어와요. 불 들어오는 거하고 안 켜지는 거하고 다르니까요. 네. 안 켜진다면서요. 네. 그게 중요하죠. 단자는 꽉 꽂혀 있긴 한데 화면이 뜨든 안 뜨든 일단은 켜지긴 해야 돼요. 네. 반응이 아예 없네요, 진짜. 네. 확실히 센터에서 보도 되는 거 확인하셨어요? 네, 네.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했다고. 아, 거기 센터에서요? 네. 피지 값이 뜨긴 하는데 이거는 뭐 불량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. 저희 파워로도 안 켜지는데요. 뭔가 문제가 있는데. 일단 하나하나 떼봐야죠. 일단 네. M.2도 떼야 되고. 네. 이따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. 어, 왜 안 켜지지? CPU를 빼봐야 되겠다. 일단 벤치로 제가 돌려서 빼보겠습니다. 뭐 좀 더 쉽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그 이렇게 꽂아서 드라이버로 돌리는 게 있더라고요. 육각 네. 그게 있어요? 일단 두 개는 플러스입니다. 네. 일단 소켓은 깨끗해 보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 네. 그것까지 다 테스트했을 것 같은데. 근데 왜 안 켜지냐? 안 켜질 만한 이유가 없는데. 일단 저희 CPU를 한번 바꿔볼게요. 네. 동일 모델은 아니에요. 아, 네. 스펙만 동일하고요. 네. 아, 이렇게 하셨구나. 보통은 이제 보이는 쪽에서 깔끔해 보이려고 이 나사 구멍을 왼쪽으로 하죠. 이걸 이렇게 뒤집죠. 설치할 때. 어, 켜진다. 아, CPU라고? CPU네. HD버그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요. 네. 화면 올라옵니다. 네. 이 상태에서 다시 고객분 CPU 한 번 더 다시 장착해서 네, 네, 네. 예, 한 번 더 재확인할게요. 네. 저희도 이런 경우에는 보드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거든요. 네. 예전에 비해서 진짜 CPU 불량이 많아졌어요. 직접 가셨어요? 아니면 뭐 택배나 뭐 이런 거 이용하셨어요? 택배요. 근데 뭐 인텔 CPU도 뭐 마찬가지죠. 예. 예전에 비해서 이제 불량은 조금 있어요. 라이젠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고객분 메모리고 이제 CPU만 바뀐 거예요? 네. 어, 또 들어온다. CPU만 바꿨는데 들어오네. 7800X3D죠? 네. 이거 넘어가는 것 같은데? 뭐지 그럼? 야, 이거는 뭐 불량이라 해야 돼? 아니라고 해야 돼? 일단 저희 CPU를 바꾸고 이제 작동되는 거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되네요. 이거는 불량이라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참 난해하네요. 또 되네 이제는. 7800X3D 이게 지금 아, 느린 거구나. 한참 있었던 거구나. 5600짜리 32기가구나. 메모리 때문에 느릴 수는 있어요.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얘를 부팅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바이오스에서 메모리 검수하는 거를 오프로 하면, 디세이블 하면 빨라진다고 하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메모리 안정성을 캔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. 좀 빨라지긴 하는데.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작동이 되긴 된다, 또. 네. 게임용으로 조립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조립하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거든요. 아, 네네. 얘는 또 방열판 거꾸로 하셨는데? 이제 두 개가 다. 네. 얘는 또 이쪽으로 하셨어요. 예, 네, 그쵸. 근데 이거야 뭐 뒤집으시면 되고 네. 예. 지금은 또 되네요. 신기하다. 이건 딱 어떻게 또 불량이다라고 또 단정 짓기도 어렵네요. 그쵸. 원래 이러면 안 되긴 하는데 네네. 메인보드하고 CPU 간의 문제긴 문제다. 예. 만약에 나중에 센터를 간다 그러면 메인보드 CPU 각각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전원이 안 들어가는 게 보통 CPU 소켓에 문제가 있어도 전원이 안 들어가긴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꼭 보드가 정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보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. 전원 안 들어가는 게. 그건 예전부터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고객분도 마찬가지 그럴 수도 있다. 센터에서는 장착했을 때 일시적으로 됐을지 몰라도 이제 소켓 문제로 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. CPU 문제 같지는 않아요. CPU 문제라면 이렇게 됐다 안 됐다 할 것 같진 않고 네. 일단은 소켓이라는 게 이제 핀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핀들이 텐션이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. 그렇다 그러면 보드 쪽일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럴 가능성이 높다.
지금은 잘 올라와. 7800 SSD 잘 올라오고 메모리 5600. 32기가짜리 메모리 5600 라이젠이기 때문에 처음 켰을 때 반응이 느린 거예요.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인지하셔야 되고 네. 조립해서 써보시고 네네.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또 사용하다가 그래 그러면 메인보드하고 CPU는 혹시 모르니까 센터 한번 테스트차 어차피 용산 한번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네. 주는 제가 봤을 때는 보드 쪽 소켓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네. 이걸로 커버가 잘 될까요? 팬이 따로 있어요. 아 장착을 안 한 거예요. 아 네. 그래요? 여기다 팬을 붙이신다는 건데 네네. 온도 괜찮을까요? 근데 얘에 들어가려면 또 이게 아 그렇죠 그렇죠 ITX 그렇죠 네. 어쩔 수는 없는데 또 문제가 발생하면 보드 한 번 더 가봐야 될 것 같다. 네네. 네. 서머라고 다시 제가 발라서 장착을 해드릴게요. 만약에 되면 CPU는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. 네네네. 깨지 마시고요. 네. 조립하시는데 고생하셨겠어요. 이거 보드도 작고 나사도 작고. 둘째가 관심 있어갖고. 아 그럼 사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자녀분이 하신 거예요? 네. 아. 고등학생인데 지가 굳이 그랬다고 해서 저는 사실 재료를 사준 거 말고는. 아. 그래도 어려운 거 했네. 얘는 작으면 작을수록 사실 힘들거든요. 그래. 예민하니까 컴퓨터 부품들이.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. 하지 않았어요? 네. ITX 좀 슬림 이런 애들이 조금 까다롭긴 해요. 네. 이제 다 됐습니다. 한 번 더 켜보고 마무리 지을게요. 어? 또 안 켜지네? 안 켜지네요? 또 안 켜진다. 저는 보드 불량으로 봅니다. 네. 네. 보드 소켓 쪽이 문제가 됐건 어찌됐든 보드 쪽에 문제가 있어요. 네. 지금 저희 메인보드거든요. 이게 마지막으로 해보는 거고요. 고객분 네. 메모리 두 개, CPU 네. 7800 3D, 그리고 M.2까지 다 장착을 했고, 보드 문제예요. 네. 네. 이제 나사를 조이면서, 네. 그러면서 뭔가 소켓이 닿던 부분이 좀 떨어지거나, 눌림이 좀 약해지거나, 뭔가 이 핀들 사이에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. 직접 한번 센터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택배 네. 보내지 마시고. 잘 됩니다. 몽땅 가져가야 되겠죠? 어차피 근데 네. 이 업체들이요 작은 애 제품 아니면 안 봐요. 그러니까. 보통 고객분이 네. CPU를 이렇게 얹어가도 네. CPU를 빼고 자기네 보드만 몰라 그래요.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CPU 장착해서 네. 저희 CPU 꽂힌 상태에서 좀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보세요. 네. 근데 기사 재량이긴 한데 보통은 다 탈거해서 자기네 제품만 딱 테스트합니다. CPU는 이상 없어요. 네. 제가 봤을 때 이상 없어 보입니다. 네. CPU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켜졌다 안 켜졌다 켜졌다 안 켜졌다 이런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. 센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네네. 아 파워 거기다 넣으실 거예요? 네네. 네. M.2 여기 넣어놨습니다. 아, 네. 예. 방열판도 붙여야 된다.